목초에 8,000원인가 만원 만원? 제품 천재라는 것 같아요. 아니 이런 거 샀다고 목초 이런 거 샀어요. 그런데 이런 거 타서 있는 것도 있어 뿌리는 거. 아 원래? 이거 말고 이제 이런 데 병충해 죽이는 거. 근데 이게 좀 싸더라고요. 좀 쌀 것 같아가지고 1리터에 1ml 노래니께는 얼마나 싸? 아유 말이 그렇지 1ml 이런 거를 어떻게 저기를 해. 그게 한 1.5ml? 두 개 넣을 거예요 그냥. 두 개 넣어요. 이거 아이스크림 주저요.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식물들한테도 예방 차원에서 도포해주면 좋대. 이게 저기니까. 그러니까 농약이 아닌 거잖아. 이거 저기에도 뿌려. 토마토 같은 거. 어, 그렇다더라. 두 개 하려고 그랬는데요. 안 돼, 하지 마. 그럼 두 개만. 나간 거 생각해서. 아, 냄새가 그 냄새가 나네. 그래서 한참 이거 목초액이 저거 남산한다고 또. 전에 뉴스에도 막 나왔는데 아 이거 저거 두 개 넣어가지고 눈눈둥 마눈둥인데 제가 더 못 넣겠네 몰래 넣어야지. 그럼 또 이제 죽는다. 흔들어주세요. 안 죽지. 부비부비부비부비부비 우리 동그리가 이거 잘하는데 동그라 이거 하자 동그라 부비부비부비부비 뿌릴까? 아니 바로 뿌리지 말고 시험삼아 딴 데 한번 뿌려봐. 잘 나가나 그걸 봐야지. 그냥 뿌렸다가 카메라로 뿌리려고. 얘는 내가 심어놓은 왕족이야. 왕고들 빼기. 심은 게 아니라 그냥 날라온 거. 오. 괜찮겠어? 어우, 좋아요, 좋아. 우리 집에 소독을 안 하잖아. 그러니까 쐐기. 이렇게 다 돼가지고 죽었나 보다. 이게 이렇게 지금 이파리가 나오고 사는 거야. 뿌리까지 어떻게 잘못되진 않았다. 아니, 나무만. 그래서 사는 게 그냥 그래서 이제 뭘 목초액해서 한번 소독하려고 그랬지. 이거 이제 다 살아. 근데 나는 이런 걸 하도 많이 봐서 그냥 밖에 나무도 그래. 그런데 내비두는데 제가 놀래가지고 자식들도 그냥 애지중지 키우면은 이런 힘든 거를 아나. 식물도 똑같아. 다 살아나. 이제 살아나면 이제 나중에 이거 잘 뒀다 보여드려라. 그런데 진짜 안 됐더라. 얘가 죽어 있으니까. 아유.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화분에다 키워보려고. 피잖아요. 계속. 여기도 있지. 여기도 있지. 여기도 있지. 여기도 있지. 화분이 좋은 것 같아. 좋은 화분 같아. 잠깐만. 근데 피면 이쁘겠다. 그러니까 얘가 영 저기가. 얘는 아직 안 온 건지. 얘는 여기서 온다고 했는데. 얘는 썬루즈. 뿌려주세요. 그거 같아. 태국 물축제. 태국 사람들 이거 다 들고 와서 해야지. 얘는 장미. 얘는 썬루즈. 얘는 국화. 저 국화도 폈어. 얘도 국화. 얘도 국화. 얘는 만델리안인가 말이야. 꽃대 또 올라온다, 저거. 아유, 한참 예쁘게 피었다. 이게 지금 목초액만 뿌리지만은 영양제 있어. 영양제도 같이 넣어서 뿌리면 괜찮겠어. 아, 섞어가지고? 섞어가지고. 아, 분무기보다 잘 샀네. 분무기는 하루 종일 뿌리긴 했어. 내가 이거 사자 그랬잖아. 이건 밭에도 뿌려도 되겠다. 그거 찍을 거 아니잖아. 안 찍을 내가, 거지. 내가 뿌릴게. 쟨 꽃다비도 지었고. 그러게. 다 했어. 한편 익었어?
우리 장미가 송충인지 뭔지가 다 먹어가지고 지난주에 목초액을 뿌렸더니 다 먹어서 해가 이게 잎이 하나도 없었어.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시 목초액을 뿌려주는 거야. 일주일에 한 번씩 뿌리라고 그러더라고. 흠뻑 밑에도 뿌리고 위에도 뿌리고 그땐 싱싱해졌어요. 됐슈. 그치? 두 번째 장미예요. 얘는 그래도 쟤보단 꼬리 좀 괜찮았어. 그때? 응. 얘가 더 나빴던가? 어, 제가 완전 민둥산이었고, 얘는 그래도 조금 잎이 있었던 애고. 그래서 저희도 목초액이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좀 보는 거예요. 안 해봤거든. 그지? 안 해봤지. 그냥 내비두지. 그럼 새가 와서 잡아먹고. 그렇게 많이 뿌려? 흠뻑 뿌려줘야지. 뿌릴 때. 이건 또 저기라며. 나쁜 것도 아니라며. 장미는 일단 끄. 이렇게 해놓고 침대 물기고 벌레지기니까 이렇게 한 번씩 쓰면 좋겠어. 닦아줘야 돼? 여기서는 뭐 그냥 키우는데 아파트 베란다에 있으면 닦아줘야지. 애 꽃대 오늘 만델리아인데. 아이고 이거 냄새 엄청나네. 숯 냄새. 옛날에 이거 숯 하는 냄새라고 고깃집에서 이거 뿌려서 고기 줬잖아. 고기 드셨잖아. 숯불 안 해고 가스불이야. 이거를 여기에다가 심하이라고 그래. 마지막에 심하게 했는데 말고 이렇게 팍 나갔어. 애들 도망가? 응. 하긴 엄마 사람도 도망가고 싶은 냄새인데. 근데 지금 화분이 얼마나 늘은겨. 봐봐. 100개 지금 커요. 저거를 하나 만들어야 돼.